작은. 제가 이렇게 목포에 와보니 벌써 한 2주가 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신안의 섬들을 돌기 위해 가지고 이 목포에 내려서 앞으로 떠났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. 정치를 하면서 저도 이제 10년 정도 선거를 치다 보니까 경험이 좀 생겼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도 항상 설레면서도 두려운 순간이 있다면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입니다.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난 한 9년 동안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젊은 사람들이 지지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정당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. 이것은 화산길이 과장님 넌 조용하고 있어 이 족밥 새끼야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 너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친근하고 그러지 암만 그래도 니들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니들 다 이번에도 진급 떨어지면 니가 책임질 거야 어쩌자고 그래